자, 중국과의 협정에 남은 장애물은 자, 갑시다. 아내랑 아들만 데려가죠. 안 돼. 아, 근데 삼촌은 솔직히 좀 데려가고 싶진 않은데. 아, 그래도 삼촌이. 삼촌 데려가야 돼. 어, 야, 누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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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야, 사진 빼야 돼! 어우, 됐다. 여기 벌금 물어요. 이 아저씨 때문에. 24일이 검사 날짜다. 네, 나쁘지 않죠? 어. 왜요? 왜 왔어? 표창장 18개를 받았네. 또 와서 써? 나 2개 있는데? 더 받을 표창장도 없구만. 뭐야? 참, 웃긴 사람이네. 다음! 아, 탈출해야 돼, 나? 아, 24일 안에 탈출해야겠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자, 뭐라고? 체류 기간은 14일 지나가려고 통과에 14일 맞고요. 대한민국이네. 좀 가져갈게. 변철수. 철수 씨, 죄송한데 여권이 좀 필요해. 이거 여자세요? 네. 184에 75kg 비만. 그리고 날짜 맞고요. 여권 번호 맞고요. 소아마비 맞았네요. 감사하고요. 들어가세요. 지금 내가 여권 3개 더 뽑아야 되지. 아, 근데 돈도 필요한데, 그러고 보니까. 한 사람당 20이었나? 근데 돈은 될 것 같아. 돈은 충분히 될 것 같아. 안녕? 병팔이니? 병팔아. 일단 여권은 압수할게. 근데 너 들어가. Good luck. 다음. 어, 뭐야. 최옥킴, 안녕하세요. 4월 7일, 소아마비를 맞으셨구요. 맞구요. 여자, 최옥킴. 평양, 신장이 169에, 체중이 59kg, 맞네요. 자, 입국하시구요. 들어가세요. 어떻게 여행하라고! 여행하지마 그냥! 북조선인 주제 무슨 여행이야. 평양에 갇혀있으란 말이야. 이민 왔지. 쿠오팍 또 왔네. 레스큐팍. 자, 보자. 이민 무기한 173회 여자세요? 여자네. 48kg 짧은 머리. 자, 도장도 맞고요. 그리고 일단 여권을 가져. 어? 정당한 여권 압수. 다음. 아, 뭐야? 아, 얘도 벌금은 뜯기네. 타이완 지나가는 길입니다. 2주쯤입니다. 맞죠? 박경호 씨 도장 왔고요. 타이완 178에 56kg 생머리. 생라면 먹고 싶네. 자, 소아마비 맞았고요. 맞고 경호팍 들어가세요. 들어가셈. 다음. 놈을 봤나? 여권을 건네주게나. 예요! 아는 곳이로군. 금방 찾을 수 있겠어. 통과시켜주게나. 딸의 사진? 고문 앞에서 보여줄 참이거든. 살아가는 그녀여. 내 신문에 잘 보게나. 크, 멋있다. 이게 아버지인가?
벌금 대박 나오겠네. 큰일 났다. 60일 정도 맞고요. 호관킴 161에 78kg 짙은 머리 맞고요. 도장 맞고 여권번호 맞고. 자, 소아마비 맞았고요. 여권번호 맞고요. 호관킴 들어가세요. 멋지 범죄자 아니죠? 아니네. 들어가. 가요. 안녕 돼지. 여기서 살려고 국경을 폐쇄한다 들었는데, 근데 그건 그렇고 입경 허가서 어딨냐? 알고 있다고 아까 말했잖아. 서류를 받기 전에 국경이 폐쇄당했다고? 그래? 그럼 못 들어가는데 어쩌지? 미안해, 못 들어가. 나 몇 개 세볐지 지금? 대한민국 한 개, 두 개, 세 개, 세 개네? 이제 끝난 건가? 내가 아까 두 개 세볐잖아. 맞나? 하나 더 세봐야 되나? 한 개 남았어요? 오케이. 안녕?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사람 아이더님 한 개로 1307번째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몇 주 정도겠군. 방문? 중국의 동만강 179에 몸무게 84kg 비만 맞아요. 확실해. 내가 장담할 수 있어. 그리고 소아마비 맞았고요. 여권번호 맞고요. 들어가세요. 잠깐만, 도장을 확인 안 했네. 아, 맞네요. 들어가세요. 다음. 진짜 아, 안 돼! 아, 큰일 났다. 돈 없는데. 탈출하려면 돈 필요한데. 외교관 권한서. 몽골. 이런 사람들이 사기꾼인데 잘 봐야 돼요. 몽골. 조선이 없네. 안 돼, 안 돼. 분명 인가를 받았었는데. 근데 왜 없어? 그럼 넌 아우지야. 빠이. 외교관을 아우지로 보냈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긴 북조선이거든요. 다음. 직장을 구해서 말입니다. 직장을 구하셨군요. 반년쯤 맞고요. 64 맞고 75kg 도장 맞고요. 여권번호 오케이. 울란바토르 소아마비 맞았고. 기한이 잘못됐네. 그래, 안되죠? 본인도 아시네요. 다음. 안녕. 만날 사람이 있다오. 몇 달쯤이겠군. 중국 용걸킴 163에? 야, 머리가 너무 길어. 모르겠어. 맞네요. 68kg 긴 머리. 그리고 맞고요. 남자야? 몸수색 좀 해볼게요. 찰칵 찰칵. 과연 헐 헐 더러워. 아, 사진 갖고 가. 아, 돈이 모자라. 탈출은 할 수 있는데 돈이 모자라. 아, 그리고 여권 한 장 더 있어야 되네. 다음에 벌금 안 물고 마지막으로. 나왔다. 제니스토라에서의 유혈극. 김병팔 난장판에서 죽은 채로 발견. 아버지 성공하셨네. 우리 리암 니슨 성공했네.
I don't know who you are. I will kill you. 오케이. 자, 다음에 이제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검문관, 국가 검열성에선 이 차단소의 폐쇄에 대한 토의에 참여했습니다.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내려진 동무의 의무는 계속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동무의 정부 감사가 내일 아침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지역을 절대 떠나지 마시오. 모든 조선인의 입국자들의 여권을 압수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내일 떠야 된다. 오늘 떠야 된다. 여권 하나 압수하고, 여권 하나 압수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벌금을 안 물려고 딱 해야 돼. 대한민국이네요. 오케이, 다행이다. 자, 여권 번호 왔고요. 방문 한 달 178에 85kg 짧은 곱슬머리 왔고요. 입국 도장 확인. 남자 서울 맞고 여권 번호 맞고요. 옹란 씨 소아마비 맞으셨네요. 다음에 봅시다. 일단 벌금은 괜찮아요. 첫 번째 두 개까지는 괜찮아. 두 개까지 필요 없어. 어, 이거는 그냥 공짜. 다음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일해야 돼. 어, 각시탈 여권 제출하시라고. 조선 차단선 이제 끝입니다. 오늘이야말로 장벽을 부서지게 되면 오케이 발포하지 마시라. 오케이 발포 안 할게. 어차피 나 뜰 거니까 상관없어. 발포야 돈 버는데. 태화 박씨 대한민국 다른 나라로 가는 길이지. 다른 나라로 가면은 이게 잘못됐네. 어찌 된 겁니까? 만날 사람 있다. 그럴 줄 알았어. 또 번복했어요. 177에 63kg 단발머리 도장 맞고 여자 광주 맞고 소화머리 맞았네요. 들어가세요. 아이고 어디다 찍어. 어디다 찍어. 다음 하이. 어, 외교관이네. 자, 중국 외교관이고요. 조선 있고요. 맞고 도장 있고요. 광은 김. 그리고 광주? 광주 아닌데? 근데 중국에 광주라는 도시가 있긴 한데. 근데 너 나오지야. 다음. 아, 나 외교관 많이 보낸다. 이 외교관 놈들이 다, 다 페이크네, 다 보니까. 외교관이 문제야, 외교관이. 어, 두순씨. 또 오셨네. 만세, 다방났구만. 어휴, 알 게 뭔가. 어쨌든 고맙다고 말해야겠군. 이것 때문에 종이 기다렸는데, 이제 관둬야겠구만. 왜? 뭔 일이야? 뭐야? 어? 오 마이 갓. 대박. 왜 돈 준 거지? 망명지. 자, 도장 찍으세요. 손가락 지문 한번 찍어 보시고요. 맞네. 자, 봅시다. 사진이 많이 다른데? 뭐지? 뭐야 왜 이래? 잠깐만. 몽골 맞고요. 생년월일 맞고요. 72에 55kg. 근데 아무리 봐도 아닌데. 만료기한 맞고요. 성형했나? 용수반 이름 맞나? 어, 맞네요. 소아마이 맞았고요. 들어가세요. 얼굴이 좀 의심이 가지만. 여권 장산팀 친구를 만나려고 90일쯤 맞죠? 자, 여권 번호 맞고 179에 85kg 세달 맞고요.
소아마비 맞았네요. 들어가세요. 다음. 어, 반가워요. 조선 사람인데, 어. 일단, 어. 뭐야, 저. 어, 각시탈인가? 쏘지 말라는데. 무슨 일이야 이게? 아 근데 너무 잔인하다. 차로 그냥 밀어버렸어. 오! 뭐야! 국경을 뚫어버렸어. 다 들어온다. 우와! 동독과 서독의 그걸 보는 것 같아. 베이징,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네. 반동분자의 공격으로 건물을 급히 마무리했습니다. 직장에서 공황을 느낀 동문은 가족을 확인하기 위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 정보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가족 모두와 남조선으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헐! 굶어 굶어 굶어도 한 명 못 보내. 야 삼촌, 삼촌 미안해. 삼촌 미안해. 아니 뭐야 창모가 옌벤으로 돌아발. 아 이거 선택을 할 수가 없네. 창모님 중국 어느 곳 한국으로 나르는 짐을 실은 기차편에 뽑을 실었습니다. 기차는 한적합니다. 동문은 들키지 않을까 긴장을 하며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기차 안을 살펴보니 동무처럼 조선에서 도망쳐온 인민들에 보였습니다. 그 후 6시간이 흘러 대한민국 안기부에 도착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안기부 장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혼자이신가요? 아니요, 가족들과 함께 왔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서 남조선에 있는 친척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웅성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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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성 설마 아우지? 뭐야? 뭐야 왜 이래? 웅성웅성.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장모가 안전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 결말 20개 중에 열려... 야 20개 다 있어? 엔딩이? 이번에 각시탈 엔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시탈 엔딩은 그냥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되나? 오케이 바로 고. 서병관씨 반갑습니다. 자 뭐라고? 여기 살려고 대한민국 어 야 도장이 없다. 이 친구 도장이 없네요. 어디 된 겁니까? 위조 서류입니까? 아우지야? 어 빠이. 다음. 어 각시탈 쏘지 말라고? 어 오케이 다음. 여권. 아 맞다 이거 확인해야 되는데. 얘네 확인해야 돼요. 자 김일룡? 아 외교관이네? 베트남 외교관이고요. 잠깐만 도장 좀 확인해 볼게요.
외교관 권한서에 잠깐만 이거 어떻게 봐? 아 잠깐만 베트남 걸 봐야 되는데 문서 도장을 어디서 보지? 뭐야? 국가요? 지도 베트남 아 맞네 오케이 자 여자 호치민 맞고요 맞고 이 문서는 만료되지 않습니다 맞았니 소아마비 맞았네 맞고요 맞고요 들어가 웬일로 외교관이 들어가는 걸 보게 되네 다음 대한민국 항림팩 8주쯤이겠군 친척을 만나려고 오케이 168에 46kg 맞고요 대한민국 여권번호 도장 매우 짧은 머리 그리고 맞았네요 들어가세요 다음 아 두순씨 반갑습니다 이 사람 돈 주고 가잖아 그냥 어휴 알게 뭔가 어쨌든 고맙다고 말해야겠군 내가 무슨 도움을 준 걸까 대체 뭘 했길래 나한테 돈을 이렇게 주는 거지? 40이나 줬어 40 어? 이쁘게 생겼는데? 저랑 같이 탈출하실래요? 근데 그게 없네요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네, 다음에 봅시다. 돈 주려고 저기를 기다림. 줄이 겁나 기네 근데 진짜. 여권 여권. 여권 갓나슬끼들이 여권을 빼앗았어. 얄빠냐? 다음. 어허 어디 잡화점 상인 같이 생기셨네요 외교관이야? 미안해요 왔다 왔다 빡빡 쏴라 저자들을 쏴라 잘 쏘는구나 국경을 열어라 좋아 폭탄 설치 와 근데 두 명이서 여기 국경을 제압하네 쩐다 멋있어 멋있어 역시 각시탈들이야 저 사람들 달려오는 거 봐 와 열렸다 어, 나는 겁나 뻘쭘해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통과시켜주고 있었는데 다 들어가네 그냥 이사 갈까? 7등급으로? 아니야 가자 진문관! 아 검문관!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국경의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부패와 탐욕이 모습을 감추고 각시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무의 가족들에게 쾌적한 주거지를 제공하겠습니다 더 이상 검문관으로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사단에 걸맞는 단원이 되어주시라우. 결사단과 함께 혁명의 과업을 완수합시다. 새로운 위대한 수령 동지를 위하여. 네 시간 동안 했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게 진 엔딩인가? 마지막으로 그 각시탈 한번 쏴봅시다 어떻게 되나 마지막 엔딩 자 봅시다 스포하지 마시고요 다음
반갑습니다. 꺼져. 다음. 아 미안하다. 아 제대로 할게요. 다음. 여권. 다음. 가야 되나? 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슨 목적으로 오셨죠? 친구 좀 만나려고. 체류 기간은 14일쯤이려나? 어, 맞고요. 맞고 도장 맞고 169에 59kg 맞고요. 소아마비. 여자 호찌민 베트남 맞죠? 들어가세요. 다음. 어, 탈모. 변철호 씨. 어,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니네요. 자, 봅시다. 뭐라고? 친구 좀 만나려고 30일쯤. 친구 30일. 맞고요. 맞고 맞고 몽골 맞고 176에 178kg. 코수요. 도장. 소아마비. 들어가. 빠이. 다음. 다 같이 탈출하는 거나. 근데 똑같지 않을까요? 방금 4명 탈출하는 거나? 왠지 똑같을 것 같은데. 그냥 그 멘트만 다르고.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그거 빼고. 다른가요? 다음. 여권. 용신킴. 한 달. 184에 83. 자른 머리. 소아마비. 들어가세요. 다음. 서방과 함께 살자고 왔지.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많이 오냐? 그렇게 대한민국이 싫으세요? 찍어봐 손가락 무늬. 어? 내 이름은 맞는 것 같아. 맞네요. 대한민국 BT 이민 무기한 67에 52kg 단발머리 도장. 소아마비 맞았죠? 들어가세요. 슬슬 차가 올 때가 됐는데. 여권. 다른 나라로 가는 길이지. 14일? 2주? 오케이. 왔다 왔다. 한번 쏴봅시다. 이번에는 마취총 말고 진짜 총으로 쏘겠습니다. 무기고 오픈 오픈 오픈. 빠세 빠세. 어떻게 되지? 이사도 가버려. 어, 반갑네 검문관 동무. 동무의 활동에 대한 감사를 끝마쳤네. 각시탈이라는 반동 분자와 연관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 아니에요. 아닌데? 관련 없어요. 조선 정부에선 예전에 몇몇 탄원들을 체포한 적이 있다오. 그중 하나가 동무의 도움을 받았다고 실토하더군. 아닌데? 없어요 그런 저. 동무가 1급 반역죄를 저질렀다는 말 아니겠나? 안녕히 가시게나 검문관. 사형은 오늘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족의 안전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각시탈은 괴멸되었습니다. 정의의 저울이 다시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위대한 수령 동지를 위하여. 감옥 문 아래로 쪽지를 넘겨받았습니다. 검문관,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배신했다니
이쪽 지부는 귀멸되었습니다. 동무의 가족들에겐 도움을 주기 힘든 상황입니다. 와, 근데 각시탈이 착한 게 괴멸이 되는 우리가 배신을 때렸잖아요. 내가 배신을 때렸는데도 내 가족의 생사를 좀 확인해 주려고 했던 게 좀 마음이 아프네. 아, 이럴 수가. 한 놈만 쏴도 다르냐고? 그래? 한 명만 쏴도 달라? 그래,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그 엔딩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빠라라 빠라라 빠빠. 자, 빨리. 난 오늘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 어, 동무들 다들 환영해. 난 오늘 죽는다고. 북조선은 열려있어. 열려있다고.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다음. 북조선은 열려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죠. 들어가십시오. 다음. 번블님 한계로 1308번째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어? 이마에? 별이 있네요? 들어가. 다들 들어가. 다음! 어, 환영합니다 할머니. 어, 입국하시게요. 자, 여권은 주시고요. 들어가세요. 겁나 오래 걸리네. 두순 씨, 어서 오세요. 대박 나셨다고. 대체 뭘 한 걸까요, 이 아저씨?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돈이네. 다음. 네. 다음. 차 언제 와, 차? 차 언제 와? 아, 근데 벌금 방금 안 물었어. 쩐다. 대충 찍었는데 맞췄나봐. 자, 봅시다. 내가 맞춰야겠다. 14일쯤 맞고요. 맞고요. 억선민 맞고요. 172에 58kg 단발머리 없네? 그게 없네. 안돼. 아! 안돼. 돌아가. 안녕하세요. 개성 사람이시네요. 맞고요. 맞다 맞다 맞다. 오셨어. 그분이 오셨어. 마취총을 쏴야지 이번엔. 반가 반가. 마취하고요. 파이어 인 더 홀. 드로잉 그레네이드. 그렇지, 잘했어. 국경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 빠세. 아, 결백한 사람을 살인한 죄목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판결 결과는 사형입니다. 가족들 역시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신문받았습니다. 국경서 차단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했습니다. 아, 여러분들께 또 다른 엔딩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아유, 죽네. 다시 해야겠다.
엔딩이 맞네요. 다음. 자, 들어오세요. 반가워요. 조선에 귀화하려고 대한민국 맞죠 186, 68kg 단발머리 맞고요. 여자 소아마비 환영합니다. 곧 망할 건데 들어가세요. 봤어. 다음. 네, 어서 오세요. 대한민국 응렬 킴, 대한민국 KGE65845DD 방문 14일 181에 90kg V자 머리 맞죠? 소아마비. 다음. 하이. 레닌그라드 소베트 28QQ 방문 두달 180 173, 59kg 단발머리. 뭐야, 바쁘단 말입니다. 좀 이따가 문 부서지면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다음. 취재님 3개 감사합니다. 조순씨 하이. 뭐했어? 뭐한거야 대체? 무슨 사업을 했길래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지 나한테도 알려줘. 어? 나도 이거 때려치고 그거 하게. 아니 돈을 어디서 이렇게 벌어오는거야? 다음. 어, 잘생기신 그분이네요. 서성환씨 망명지를 찾아왔네. 손가락 무늬 찍어주시고요. 잠깐만, 여권 번호가 이상해. 이거 조작된 거 아닙니까? 이런. 아, 어제. 오케이, 다음. 하이. 하이머딘 것처럼 생기셨네요. 소아마비. 자, 대한민국에 맞고요. 2주 정도 통과하신다고요? 아, 오케이. 169에 79kg 안경을 쓴 남자 광주 맞고요. 들어가세요. 다음. 이제 차가 오는데 곧 차 올 때가 됐는데요. 오, 뭐야? 영걸남씨 대한민국의 이민 170에 52kg 생머리. 왔다 차 왔다. 자, 제발 자제하고 밑에 있는 애 한 명만 쏘자. 자제하고 파슬. 펑. 들어와. 와, 뚫렸다. 오케이. 무슨 엔딩이 나올 것인가 과연 봅시다. 무슨 엔딩? 국경은 이미 무너진 상태입니다. 각시타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이었지만 동무는 배신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패와 탐욕이 모습을 감추고 각시타리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무는 그릇된 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말입니다. 혁명의 순간에 동무의 가족들과 함께할 순 없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검문관. 새로운 조선과 위대한 수령 동지를 위하여. 각시탈한테 죽는 거구나 결국. 이럴 수가.
아, 왜 이렇게 엔딩이 다 별로야? 네, 이렇게 해서 동물 여권 내라고 페이퍼 프레이즈 문화어 패치판 엔딩을 몇 가지 봐봤는데요. 어때요? 제일 마음에 드는 엔딩이 어떤 거였어요, 여러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남조선으로 탈출하는 엔딩이 좋았어요. 당연히 어? 남한이 짱짱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뭐 헬조선이라고 부르겠지만 북조선보다야 뭐 낫지 뭐. 안 그렇습니까? 네, 어쨌든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게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